최근 전북 정읍시 호남고속도로에서 차량 9대가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8월 12일 낮 12시 10분경에 일어났습니다. 사건 현장을 봤을 때는 승용차와 트럭 등 9대가 부딪혀서 부셔지고 나뒹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3명은 중상이고 10명은 경상이었습니다. 모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이날의 다중 추돌 사고는 공사로 인해 정체 중이던 호남고속도로 앞에서 운전 중이던 1톤 트럭을 뒤따라가던 22.5톤 트럭이 들이받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뒤에 1톤 트럭 앞으로 가던 차량들도 그대로 들이받아 9대가 부딪혀져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의 발생을 조사한 결과 처음 1톤 트럭을 들이받은 22.5톤 화물차 운전자께서 졸음 운전을 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추후 경찰 측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 4월 달에는 고속도로에서 황당한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복 운전입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은 경기 김포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입니다. 블랙박스로 보여지는 앞에 SUV 차량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며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블랙박스 차주분께서 혹시나 졸음 운전일 수도 있어서 경적을 짧게 울렸습니다. 그 후 SUV 차량을 블랙박스 차주분께서 옆으로 지나쳐서 고속도로에 먼저 진입을 하였고 주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던 SUV 차량이 갑자기 앞에 나타나더니 급제동을 하며 위협 운전을 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제동을 하며 위협 운전은 100m가량 진행되었고 그 후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SUV 차주는 차에서 내려 블랙박스 운전자 쪽에 다가와 욕설과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300m가 떨어진 졸음쉼터까지 따라와서 실랑이가 계속되었으며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들은 SUV 60대 운전자를 조사해봤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을 하였습니다.